작지만 큰 힘. 한 마음 한 마음이 모여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변합니다. 여기 2013년 11월 또 한 번의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올곧은 신념.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 아메이 원바이원 캠페인이 아이들과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한 지 어느새 10년. 특히 한국 아메이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본보기였습니다. 한국 아메이의 ABO가 희망 비타민이라는 이름 아래 2010년 18개 복지관으로 시작. 2013년 현재 66개 복지관으로 확대되기까지. 3. 배움, 놀이, 성취라는 주제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아메이 원바이원 캠페인은 지금 이 순간도 어린이의 건강한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먼저 다가가고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배고픈 아이들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희망이 있음을 믿는 희망 비타민 여러분이 함께 완성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이곳은 그들의 잔잔하지만 따뜻한 손길로 더 깔끔해지고 더 환해졌으며 어제보다 한 뼘 더 행복이 더해졌습니다. 매월 이렇게 활동하는 봉사활동 이 10년을 이어왔다는 것은 저희 아동들에게 굉장한 사랑의 신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동들이 참으로 밝고 또 구김살 없이 지금까지 성장해오는데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한 번 더 희망은 응원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 마음속으로 다가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적의 힘을 믿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권리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아이들이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번 봉사단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진정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더 아파하지 않고 더 힘들지 않을 세상을 기원하며 희망 비타민 여러분이 달아준 노란 리본 오색 물감으로 오색빛 꿈과 희망을 가득 담아 우리는 희망을 그리고 행복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아름다운 나눔 벽화 이곳에 새겨진 벽화처럼 작지만 진심어린 마음으로 다가간 아름다운 보폭으로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플러스 되었음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걸음으로 함께 걷는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따뜻한 세상 한 번에 한 번씩, 작지만 천천히 아메이가 만들어가겠습니다.